아쉬운 라포트기 대회에서 2018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람보르기니가 오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람보르기니 서울 2018 행사에서 오늘 첫 선보인 차량은 람보르기니 최초의 SUV, 슈퍼카 SUV인 우루스입니다. 우루스는 뭐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람보르기니도 비스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괴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첫 인상에서도 헤드그릴, 육각형 램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강렬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. 기존에 뭐 슈퍼카형 SUV라고 하면 포르쉐의 마칸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마칸보다 가격은 3배에서 4배 정도, 그리고 슈퍼카가 가지고 있는 마력부터 주행 능력까지를 모두 다 옮겨와서 SUV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우선 가격만 해도 3억 가까이 되는 슈퍼카다 보니까 직접 구매해서 탈 수는 없고요. 시승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성능 같은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